삼성 생명 본관입니다. 503일째 암 환자들이 삼성 프라자 안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암 환자 네 분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받는 게
말할 수 없는 화장실만 이용이 제한된 공간에서 특히 25대의 CCTV 감시 속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그동안 사상생명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은 뛰는 수도 없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상처가 났고 건강 상태고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사상생명이란 이 악한 기업은 지들이 계약을 이용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항의하러 투쟁감까지 오게 된 가해자들에게 Sure.